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또 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볼게요.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강화하여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입니다. 저 잘 보이세요? 네네. 네. 네. 우리 예, 여도훈 앵커 모습이 아주 화사하게 잘 보입니다. 예. 지금 거기는 뭐 약간 브루클린 어딘가의 느낌으로 예, 뒤에 배경이 마음은, 잡혀 있네요. 예, 마음은 브루클린에 가 있습니다. 내일은 좀 가능하시다면 뒤에 배경 화면을 뉴욕으로 좀 잡아주세요. 아, 뉴욕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라서요. 아, 그래요? 네, 뉴욕에 알겠습니다. 그 뉴욕 증권거래소 화면을 한번 네네. 우리 PD님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한번 예,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과 어제도 사실 두 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셔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좀 편하게 방송하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김정한님 오랜만에 인사해주고 계시고 남이차미님은 재밌으신가 봐요. 이 상황이 예,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 통해서 지금 예뻐요님도 계시고 처음세븐님도 계시네요. 함께 방송 시청하시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뭐 최고가 헤드라인이 두 시장이나 걸쳐 있네요. 시장 마감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이게 일단 S&P 500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다음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여러분들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예,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어제 FOMC 미팅에서는 뭐 특별한 내용 없었고요. 연준의 금리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채권 매입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사가 없지만 어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들 기업이 하락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제 전체 수건 빠졌을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시장을 지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하락을 막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최근의 모습은 약간 조정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빅5가 워낙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술 관련된 섹터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돋보였어요. 네, 예, 관련해서 예. 섹터별 수익률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서 기술이 0.68%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아까 아마존을 얘기했는데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소비지 역시 0.66%가 올라가면서 나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나머지 우리가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유틸리티 업종이 가장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16%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제 흐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 빅5에 대한 견제 흐름이 시장의 흐름을 좀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시장의 강세의 원인이 됐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보자면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합의에 좀 근접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근접한 겁니까? 조금 근접했습니다. 네. 예, 조금 근접하고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요. 뭐 계속 근접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수많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약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책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일부 핵심 논란 조항이 좀 있는데 뭐 개인한테 1,200달러 지급해서 조금 작아지는 그런 금액들 하다 보니까 조금 논란이 아직까지 여지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 상원의원 공화당 대표인 맥코렐의 어떤 그런 의견인데 어제 얘기한 걸 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어떤 합의를 좀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무슨 얘기 했냐면 추가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긴급 논의를 계속하고 합의했다 약속했다. 그러니까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 부양책의 논의는 앞으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의 말고 결론을 얼른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한지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맞아요. 일단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글쎄 올해 안에 이거를 타결이 될지는 예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늘 얘기하지만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이 정도 안에서 일단 시장은 반응할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낙타님이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그 희망을 먹고 또 상승을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적으로 맞아요. 이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될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얼른 하루빨리 이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었죠. FOMC 회의가 진행됐는데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예, 일단 아시겠지만 연준의 기존 금리를 유지하는 걸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회복을 위한 연준의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데 그게 즉 채권을 매입하겠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매월 국채 800억 달러의 모기지, 그래 모기지가 400억 달러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2%까지 상당 기간 유지한다. 금리 저금리를. 그다음에 고용시장 목표 실업률 5%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얘기했고요. 어쨌거나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 최대 고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큰 어떤 변화 없이 기존의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당분간은 2023년 4년까지는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스탠스에 계속해서 이제 경기를 좀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 덕분에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발표된 경제 지표니까 여전히 경기 상황은 좀 부진하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소비 지표 네, 발표가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은 어제는 소매 판매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또 실업 수당 건수가 나올 건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발표된 소매 판매도 보게 되면 원래 예상치는 마이너스 0.3%를 했는데 실제 1.1% 감소하면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왔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확산되면서 이런 지표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 좋게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수가 묻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중도가 돼야지 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간밤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뭐 지수뿐만 아니라 종목 가운데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참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온라인 관련된 소매에 관련한 기업들의 또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스퀘어와 페이팔 결제 관련된 종목들 부터 좀 볼까요? 맞습니다. 결제 관련 두 회사가 페이팔, 스퀘어가 나란히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이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페이팔은 종가 기준 230달러에 도달했고요. 스퀘어는 종가 기준 227달러를 도달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비트코인을 다루면서 비트코인 관련 회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만 1000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상당히 아주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기업 페이퍼와 스퀘어를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온라인 결제에서 상당히 좀 핫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페이퍼 스퀘어는 여전히 좀 유효한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기 추세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동관 팀장이 옆에서 같이 화면 잡히고 있는데 뭐 집중 엄청 하고 계신가 봐요. 표정 관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김동관 팀장께서 우리 본부장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쭉 지켜보면서 저의 문제점을 잡아겠다 하는데 어쨌든 완벽한 지금 시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끼어들 힘이 없는 거죠. 네, 아니 이제, 방금 전에 투샷 잡혔는데 본부장님이 열띠게 말씀하시는데 뭐에 집중하고 계신지 입이 한 3m 나오셔가지고 엄청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다음 뭐, 특징적인 종목 네. 보도록 네,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여도원 앵커를 네. 준비한 여도원 앵커를 위해서 예, 준비한 기업인데 쇼피파이. 예, 쇼피파이에 어쨌거나 0.001%를 지금 일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도원 앵커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75%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자체 결제 시스템 쇼페이를 일단 출시를 발표하면서 이 쇼페이 고객은 6자리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 끝날 정도로 이제 간편한 어떤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건데 와. 사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무려 7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러다가 아마존을 능가하는 게 아닌가 아마존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또 올라오는 그쵸?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일단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쇼피파이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뭐 이기지 못하겠지만 네.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핫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쇼피파이 같은 기업들은 제가 보기에 혹시 온라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져가야 될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됐었던 쇼피파이가 이제 아마존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막상 물론 쇼핑 관련한 플랫폼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의료 관련해서의 사업의 영향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마존과 텔라도 관련해서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약을 팔더니 제가 뭐 네. 약을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 팔고 있죠? 예, 약 팔고 있더니 네. 이제는 또 의료 원격 의료까지 좀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데 온라인 케어까지 확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직방 다방 같은 기업 진로가 현재 이런 온라인 케어 시스템을 일단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앱으로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진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을 팔고 진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보험 플랜 뭐 등기인 없이 진행해서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기업 텔레닥이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약을 팔 때는 CVS 같은 그 약국 체인점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관련 기업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너무 당연한 흐름으로 보였고요. 근데 아마존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텔레닥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누구나 약간 예상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의 어떤 그 사업 확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끝이 없이 네. 사업 확장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케어의 확대가 나타난다면 사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굉장히 보험비가 비싼데 이것을 가입하지 못했던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의 상승세가 다시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센타릴리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전망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뭐 산타랠리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의견도 있고요. 예, 일단 다음 주가 산타 크리스마스인데 그쵸. 사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과연 산타랠리가 있는 것이냐,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냐, 네. 1호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쵸. 세 가지를 보시는 건데 일단은 12월에 워낙 시장 상승이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포함한 12월 달 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산타랠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상승이 1.3%가 올라갔다라든지 확률이 73.69%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니어도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미 선거가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산타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워낙 좋았던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또 연말 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이 흐름이 12월 15일짜리 기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 흐름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1월 효과까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2월 1월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그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5가 워낙 등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충분히 내년까지 좋은 흐름으로 보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연말 랠리와 함께 1월에 나타날 1월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리 아톰님이 미주미 분들은 해맑으셔서 너무 좋아요 하셨고 우리 오주미님도 들어오셨고 이유리 애기랑님도 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본격적인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의 키워드입니다. 가까워지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 테슬라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기의 차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또 대표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존의 이름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스? 네, 아마존의 자회사인 죽스라고 네.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드디어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차처럼 굉장히 귀여운 차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 예쁘네요. 네네. 네, 네. 이 차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운전석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마주 보고 이렇게 네 명이 앉아서 탈 수 있는 그런 택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이 앱을 통해서 호출 서비스로 이렇게 서비스를 진행하는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인데
이 차가 신기한 점들이 바로 양방향 주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들이고요. 네네. 그리고 최대 120km로 이렇게 빠르게 고속도로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하면 16시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배터리까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을 태우는 택시로도 사용을 하자라고 그렇게 사용 목적도 이렇게 더 나아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용화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존의 드론 그리고 아마존의 죽스 택시까지 어마어마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사로잡습니다. 마치 이제 놀이동산 가서 타는 그런 레일 바이크나 약간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케이블카 이런 느낌인데 운전자가 없이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이렇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죽스를 이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웨이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자율주행차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브랜드 바로 이 웨이모잖아요. 그렇죠.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열심히 자신들의 자율주행 택시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리조나 피닉스시에서 이 로봇택시 서비스를 이미 재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운전석에 기술자가 승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웨이모 차량도 앱을 통한 그런 호출 서비스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앱에 등록된 카드로 저희가 뭐 카카오 택시를 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제가 된다라고 하고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안전 문제 관련해서 매 승차 후에 차 공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화 시스템을 장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고 네. 지금 비용이 약 20km에 25,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우버와 리프트와 그런 비슷한 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토X라는 자율주행 택시를 보겠는데 이건 또 중국의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리바바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오토X라는 네. 기업인데요. 지금 중국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테스트가 네 개의 기업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 기업과 함께 지금 이 차량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센서 이런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고 웨이모는 라이다를 장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오토엑스는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그냥 일반 카메라까지 3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위기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량 운전도 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차량이 이렇게 길에 이렇게 정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어서 뭐 사고 전후 3분까지 기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AI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GM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GM은 지금 이름이 크루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GM의 자회사인데 네. 자율주행 4단계, 그러니까 약 제한된 조건 아래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자동차가 알아서 하는 수준이라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15 문제 우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5년간 322만 킬로가 넘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지금 실시를 했다라고 하고 아마 2022년이나 2023년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는 포드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스타트업 업체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 AI라고 하는 스타트업과 손을 잡아서 지금 이 자율주행 차량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자체 차량인 이스테이프 이 차량 모델로 지금 자율주행 4단계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월부터 100여 대 가량의 차량으로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네, 이렇게 출범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아마존부터 뭐 구글, 알리바바가 투자한 오토엑스, GM의 크루즈, 포드의 아르고 AI와 손잡고 시작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그리고 그 택시와 관련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디자인적으로나 그리고 완전하게 운전자가 없이 진행하는 걸로는 아마존이 최고의 기술로 지금
선두주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네. 테슬라의 그런 생태계를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사실 네.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10월 달부터 이런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상용화해서 네. 자율적으로 지금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테슬라의 그런 전체 차량의 하루 주행거리가 웨이모 1년 주행거리를 압도하는 그런 모습인데 누적 주행거리 데이터가 2021년이 되면은 테슬라는 51억 마일이고요. 웨이모는 2천만 마일. 그래서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테슬라나 그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안전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데이터, 누적 데이터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테슬라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현재는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기술력으로서 지금 어찌됐든 자율주행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슈퍼컴퓨터 도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도조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전체 차량의 자율주행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학습해서 자율주행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의사 라이다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적어놨는데 네, 네. 이 의사 라이더가 바로 이 사람의 두 눈으로 사물의 속성과 거리를 판단하는 원리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가장 이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미는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경우에 다 같이 합쳐졌을 경우에는 이 단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상용화가 되기 너무 어려워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 라이더라는 부분을 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사실 이미 자체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가 아실 텐데 네.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할 경우에는 이런 연결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네, 정밀 지도 기반을 정보를 활용해서 그 도로가 이미 그런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곳만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닌 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동을 아무 때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네,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뭔가 디자인적으로 자꾸 아마존이 더 예뻐 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성공 확률 그리고 네. 더 관심이 가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겠죠. 네, 본부장님. 제가 보기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도훈 앵커의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 죽수, 네. 죽수에 대한 아까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여도훈 앵커께서는요. 왜요? 제가 보기에 가장 자율주행 하게 되면, 네. 제가 보기에 잘 될 회사는 저는 아마존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이 자율주행의 이 사실은 이제 문제는 앉아서 혼자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요. 네 명이 그렇죠. 앉아있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이 나오는데, 네. 아시겠지만 아마존 프라임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아마존에 대한 뭐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약도 팔고, 또 의사가 또 진료도 할 수 있고 그런 안에서의 또 추가적인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네. 장기적으로 아마존 상당히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언뜻 난 생각인데 거기서 프라임 회원들이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면 차를 좀 뭐 할부를 내준다든지 포인트를 줘서 네. 여러 가지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리한 게 아마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름이 좀 축소서 그러는데 네. 이 이름만 바꾸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도 딱 그 네. 생각했는데 좋다고 사실 나는 자꾸 그래서 네. 네. 네, 죽수다라는 표현을 네.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하는데 사실 근데 영어잖아요. 네. 네. 영어죠. 영어죠. 예, 영어니까. 영어지만, 예. 예, 발음이 좀 모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아니 뭐 다르게 좀 부르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가 항상 네. 뭐 테슬라 이야기하고 애플 이야기할 때 생태계를 구축한다라고 했는데 아마존이야말로 맞습니다. 다양한 사람 내에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네.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화 같은 디자인을 좋아하는군요. 그럼요. 저는 늘 동화 속에서 사는 그런 느낌이니까요. 예, 저랑 네. 어울리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를 쭉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또 관련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출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뿐만 아니라 미주미 초이스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체험 서비스 1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체험 맞습니다.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죠. 예, 14일 동안 모든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사용하신 다음에 좋으시면 계속 이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끊으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지하고 있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시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의 MTS 영어문 글로벌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딱 들어가시면 그 메뉴 중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네. 프리미엄 서비스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미주미밖에 없는데 미주미에 대한 신청 화면이 있고요. 그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해지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14일 동안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꼭 받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좋은 종목을 발굴해 주는 것도 있고 이미 보유한 종목의 진단 서비스까지 가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좀 발표가 많네요. 예, 오늘은 종목은 페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페덱스가 저희가 보기에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 최근에 워낙 온라인 상품에 대한 워낙 그게 많아갖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좀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경제지표의 핫한 부분들은 두 번째 나와 있는 신규 실업자 신청 건수인데요. 그 지금 지난주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60만 건 6자를 못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앞으로 아마 한동안 안 나올 거예요. 그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오고 있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 80만 건 초반 혹은 70만 건 후반대가 나와주면 시장 상당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최근에 지표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못 나오지 않으면 뭐 시장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측한 정도만 나와주면 꽤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주미 초이스 종목 발굴 오늘 오전에 전송이 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전송이 된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실적 발표는 뭐 네, 페덱스, 아마존? 실적을 발표를 기대하면서 네. 신규 매수를 하자고 좀 의견을 보였는데요. 일단 보유견을 저희가 발송했고요. 네. 그다음 페덱스는 아시겠지만 이게 세계적인 특성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온라인이 좀 증가했지만 그게 아니어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기업이고요. 또 아시겠지만 최근에 백신을 또 운송하는 그런 서비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저희가 추천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현재 지금 아마존은 2.93%,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45%를 넘나드는 그런 실력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 미주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방송 말고 오늘 오후에도 키움증권 채널K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두 분을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키움 아카데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 키움 아카데미가 네.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올해 마지막 키움증권 그 체력회사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꼭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올해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또 우리 미주미 두 분과 함께하는 키움 아카데미 함께 여러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다다님의 말씀도 제가 잘 흡수해서 저의 자질을 더 높게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